월스트리트 저널이 메타가 오는 9일부터 대상자들에게 해고를 통지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직원 수천 명이 이번 정리해고 대상이 될 것이고 사측이 이미 직원들에게 이번 주부터 불필요한 개인 일정을 취소해달라라고 요청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메타의 18년 역사상 첫 대규모 임원 관축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사실 국내 시장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.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 사실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가 이렇게 대규모의 인력 감축을 했다. 정말 좀 놀라운 이야기인데요. 네, 그 이야기부터 한번 나눠볼까요? 네, 맞습니다. 또 이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그럴 줄 알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. 이제 워낙에 페이스북 안 하니까 예, 저만 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열심히 활동 중이신가요? 네, 네. 열심히 좋아요 네. 누르고 있는데요. 저보다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또 이렇게 페이스북 사용하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다 선배들만 사용하고 계시던데 그만큼 이제 메타의 실적이 악화된 영향입니다. 이제 메타의 3분기 실적을 보면은 그 약 277억 달러인데 이게 작년 같은 기간보다 4% 감소를 했고 영업이익은 거의 반토막 났습니다. 네. 작년 3분기에 104억 달러였는데 올해 3분기는 57억 달러로 지금 쪼그라들었습니다. 그래서 메타 주가는 상실 엄청나게 올해만 거의 70% 넘게 하락한 상황입니다. 물론 메타의 직원 수가 지금 9월 말 기준으로 8만 7천 명인데 여기서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를 보면은 여기서 10%를 감축할 것이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오면서 어제 이제 메타가 반등을 했습니다. 이제 워낙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다고 그런 계산 때문에 이제 줄인 거고요. 네. 뭐 앞서 트위터도 사실 직원의 절반인 뭐 3,700명을 이제 내보낸 데 이어서 이제 미국 빅테크가 이렇게 대규모 인력 감축에 나서면서 시장에서는 좀 이제 어떻게 우리가 투자에 활용해야 되느냐 좀 이런 지금 관점들이 나오고 있고요. 네. 지금 이제 메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뭐 팬데믹 코로나19 팬데믹 때 워낙 또 그때 이런 SNS 사용이 늘었었잖아요. 네. 그때 이제 대규모로 늘렸다가 뭐 올해 9월까지 올해만 들어서 거의 15,000명 이상을 또 확보를 했거든요. 그런데 다시 이제 꺾이자마자 바로 네. 또 해고하는 역시 미국 기업이다라는 걸 또 우리가 또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고 실적이 네. 굉장히 많이 꺾이고 있다라고 이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. 네, 뭐 실적도 안 좋아졌고 주가도 급락하니까 투자자들이 뭐 메타한테 비용 절감에 나서라라고 요구하자마자 이렇게 대규모의 인원 감축을 결정을 한 것인데 사실 메타가 그럼 코로나 이후로 실적이 좋아졌다가 안 좋아졌다는 것 그러면은 위드 코로나 때문에 안 좋아졌다라고 보면 될까요?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? 네, 사용자도 많이 줄기도 했지만 뭐 여전히 MAU 같은 게 높거든요. 그런데 네. 이제 그 애플이 개인정보 보호 방침을 좀 바꿨어요. 그래가지고 네. 사실 페이스북 같은 거나 이용하시다 보면은 굉장히 내가 검색했던 그 키워드를 그대로 광고로 보여줘서 어떻게 보면 좋다는 분도 네. 있고 섬뜩하다는 분도 계시는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 보호 방침이 좀 바뀌면서 개인정보 수집을 잘 예전만큼 자유롭게 할 수 없게 되면서 이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이 페이스북이 좀 타격을 입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페이스북 사실 뭐 비즈니스 모델이 광고 수익이에요. 그래서 이제 이 광고에서 타격을 받으면서 실적이 많이 꺾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이제 이용자의 이제 동의를 받도록 이제 방침이 바뀌었는데 이제 그런 점들이 이제 메타에게 굉장히 타격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고 광고 평균 단가 자체도 이제 작년에 대비해서 한 18% 정도 하락한 그런 것들을 좀 작용을 했다라고 네. 볼 수가 있고 사실 소셜미디어 업계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졌어요. 그래서 사실 예전에 페이스북, 트위터 이런 것들 굉장히 잘 나갔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뭐 틱톡이 굉장히 빠르게 맞아요. 올라오고 있다고 하거든요.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틱톡 뭐 이제 중국 자본이다 이러면서 틱톡을 별로 안 쓰고 틱톡 쓰는 분들이 있냐 뭐 이렇게 여쭤보실 정도인데 굉장히 미국에서는 틱톡 많이 쓰고 있고 또 소비를 굉장히 많이 하는 약간 이제 10대, 20대 중심으로 굉장히 틱톡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 틱톡이 광고 시장을 많이 먹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제 메타나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시장을 뺏기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네. 특히 이제 메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 이름도 메타로 바꿨잖아요. 이제 네. 메타버스 하겠다고 메타로 바꿨는데 여기에 메타에 지금 수십조 원대 1년에 매년 수십조 원 정도의 규모를 투자를 하고 있는데 사실 성과가 없죠. 여기서 이제 사실 돈이 날 나오고 있지 않아서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투자자들이 이 메타버스에 투자하는 것 좀 줄여라. 네. 예, 그런 것들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이 메타버스에 지금 꽂혀서 지금 굉장히 저커버그가 여기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. 정작 지금 이제 실적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반영이 돼서 실적이 굉장히 악화됐다라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.
네, 그렇군요. 이렇게 지금 메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국내에도 빅테크 기업들 최근에 흐름이 좋지 않았던 긴축으로 좀 타격을 받고 있던 네이버 카카오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사실 네이버 카카오도 광고 수익으로 좀 먹고 사는 기업이잖아요. 네. 네, 타격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, 현재? 네, 우리가 뭐 빅테크 기업이라고 하지만 뭐 굉장히 최첨단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 것은 아니고 네. 사실 광고 수익이잖아요.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매출액은 이제 늘었는데 사실 영업이익이 좀 꺾였어요. 5.6% 정도 꺾였습니다. 그래서 네. 6분기 만에 역성장을 했는데 이 마찬가지로 뭐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매출은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좀 꺾였는데 마찬가지로 광고 수익 때문입니다. 이제 사실 광고 시장도 커지고 있어요. 근데 광고 시장 커지고 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벌써 이 플레이어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이걸 쪼개먹는 시장이 되다 보니까 이 광고 비즈니스에 의존하는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영업이익이 이제 꺾이는 것을 불가피했다라고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. 사실 이제 광고 수익이 꺾일 때가 또 뭐냐면은 최근처럼 아까도 회사채 말씀드렸지만 이 뭔가 경기가 불확실하고 네. 경기 침체 우려가 있을 때 기업들이 좀 우선적으로 줄이는 게 이 광고 집행 비용이거든요. 그래서 이런 네이버나 뭐 카카오도 사실 이제 영업이 꺾이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 네. 또 최근에 또 넷플릭스까지 이제 월 구독료를 절반으로 줄인 대신에 광고를 보면은 좀 약간 더 싸게 볼 수 있게 해주겠다. 네. 이런 광고 모델까지 내놓을 정도니까 이 넷플릭스까지 광고 시장이 뛰어든다고 하니까 뭐 기존에 그렇죠. 광고 비즈니스를 했던 그런 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당분간 좀 어려울 수 있다.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라는 걸 좀 파악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와 한파가 국내 빅테크 기업들까지 좀 퍼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첫 번째 이슈, 두 번째 이슈 모두 다 경기 침체를 나타내는 신호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우려스럽긴 합니다. 투자자분들께서 투자 판단 세우실 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. 오늘 이야기 나눈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.